맨발 걷기의 명소로 소문난 대전 개족산 황토길에 왔습니다. 여기저기 신발이 널려 있습니다. 교실 입구에나 있을 법한 신발장도 놓여 있네요. 개족산 황토길은 대전시 대덕구 장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한국관광백선에 4회 연속 선정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긴 14.5km로 붉은 황토가 깔려있는 게 특징입니다. 돌멩이 하나 없이 부드러워서 맨발로 걸어도 불편함이 전혀 없고 오히려 기분이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황토길 전 구간이 울창한 숲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시원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황토에 물을 뿌렸기 때문에 약간 미끄러웠는데 조금만 조심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황토길은 지역 기업인 선양소주가 2006년부터 매년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조성 관리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를 위해 매년 약 2,000톤의 황토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조성했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아서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맨발 걷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신발을 신은 채 황토를 깔지 않은 곳으로 걸으셔도 되고 데크길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평일임에도 계족산을 찾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는데 주말이나 휴일에는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2006년 선양소주 조웅래 회장이 친구들과 계족산 나들이를 왔다가 하이힐을 신고 산을 오르는 여성에게 자신의 운동화를 벗어주고 본인은 맨발로 걸었는데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숙면을 취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등 맨발 걷기의 효과를 경험한 후 많은 사람들과 이 즐거움을 나누고자 14.5km 계족산 임도에 사비를 들여 황토길을 조성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황토가 많이 말라 있어서 발바닥에 약간의 통증이 느껴졌지만 지압이 되는 느낌이라 나쁘진 않았습니다. 길을 따라 약 1km쯤 올라오면 이런 널찍한 장소가 나오는데 이곳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발을 씻는 세족장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짧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쉬었다가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도 되고 14.5km 풀코스를 돌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 올라가시면 됩니다.
대전 계족산 황토길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매일같이 돌보고 있어서 정말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출발할 때 봤던 세족장입니다. 발신은 곳이지요. 발가락 구석구석 묻어있는 황토액을 닦아내려면 이런 소리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국에서 가장 긴 황토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어떠신가요? 건강도 챙기고 마음의 힐링도 할 수 있는 계족산 황토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